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짜?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해물 칼국수. 얼큰 해물 칼국수. 베트남 땡초 크게 세 스푼이랑,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해물 믹스, 가리비, 새우, 칵테일 새우 따로 넣었고, 이렇게 끓였어요. 요거는 저희 친구네 집 김치고요.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 아무래도 추석 때 느끼한 음식, 가서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리비. 근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안 그러는데, 아직 김이 나는구나. 본 촬영만 들어가면 자꾸 제 눈에도 지금 깜빡이는 게좀 보이네요. 이거 잡다가 약간 불었는데. 와. 김치 소금간 안 돼서. 아, 대박 사건 맛있다. 와, 장갈국수 진짜 맛있네요. 야, 맛있다. 근데, 좀 시골 하고 냅두고 중국 가면은, 오징어 새우 가리비. 김치 안에 가리비.
너무 맛있는데 제가 김파를 왜 입고 왔을까요? 와, 덥다.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넣고 된장을 그거에 반만큼 넣었어요. 근데 둘다 장맛이 나면서 새우가루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장이랑 멸치액젓으로 간 잡은 거. 감칠맛이 확 돌아요. 당면 진짜 뜨겁다. 잘 먹었습니다. 와. 뜨거운 건 제가 원래 진짜 천천히 먹거든요. 거의 잘못 먹어요. 네. 한번 참고 먹어봤는데, 와, 힘드네요. 뜨거운 거잘 드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얼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화면에다 잡혔나 모르겠네. 민망한데. 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가족들이랑 덕담도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래요.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